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기준선이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실력, 첫 번째는 나의 실력, 두 번째는 나의 눈높이. 기준이죠, 사실. 이 정도는 돼야 그림이지 하는 기준이고, 세 번째는 나의 해석 능력. 세 가지예요. 이거 진짜 그림 공부하는 사람들 맨날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걸 풀어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나의 해석 능력.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점이 난 얼굴이 있다. 점이 난 얼굴이 있다. 점난 얼굴 하나 가져와 볼게요.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실력에 따라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 이런 사진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 사진을 보고 A라는 사람은 이런 그림을 생각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법이 뭐냐면, 코가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쪽에 눈이 달려있고, 입이 이렇게 있네? 이걸 떠올려요. 근데 B라는 사람은요, 여기서 플러스로 더 떠오르는 거야. 여기에 광택이 있고, 코의 그림자가 여기에 지고, 입술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입술 결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하고 관찰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달라요, 이렇게. A라는 사람은 여기서 더 진도가 안 나가요, 아무리 이걸 봐도. 여기까지인 거야, 보는 거 자체가. 왜냐면 이거를 많이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게, 눈높이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그려봤어야 알아요. 물론 관찰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안 그려봐도 어느 정도는 관찰을 하긴 해요. 근데 그려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과정으로 그려봤는지, 손을 그려봤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아 여긴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하고 떠올라요. 떠올라. 그러면 관찰한 게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점도 A라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치래요. 점이 있네? 이렇게 그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B라는 사람은 좀 더 관찰이 많이 된 사람은 좀 더 붉은 톤이고, 밑에가 조금 더 어둡고, 끝으로 갈수록 좀 흐리게 퍼지네? 라고 해석을 해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봤던 그림을 다시 봐봐요. 5년 전에 봤던 그림을. 그 느낌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별로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밖에 안 되는 해석 능력으로 봤을 때랑 이만큼 해석 능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달라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이니까 세밀한 틀린 것들이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서는 이제 보이는 거지, 틀린 것들이. 팔이, 이 팔은 괜찮게 보여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퀄리티가 낮아 보이죠.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관찰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두 팔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많이 그려봐라 라고 밖에 이야기 못해요. 대신에 끝까지 그려보세요. 똑같아질 때까지. 눈을 그리는데 이렇게 천만 개 그린 사람하고 이렇게 100개 그린 사람하고는 후자 쪽이 훨씬 관찰력이 빨리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작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려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진짜 하다못해 모공까지 그려보세요. 그래야 여기서 이걸 이해가 되고, 자료를 봤을 때 관찰이 되고, 해석 능력이 생겼을 때 내 그림에 뭐가 이상한지 알고 적용이 되고, 캐주얼을 그리더라도 여기서 뭘 뺐을 때 예쁜지, 존잘님의 그림을 봤을 때 여긴 이렇게 그리는 건데 여기에 생략했네 하고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해석 능력이 많이 발달을 안 했어도,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모르겠어도 어렴풋한 느낌으로 내가 그려본 게 있으면은 적용을 해보면은 퀄리티가 나아지는 게 보여요. 여기서 살을 붙였을 때 돌려보면은 졸라면에서 나는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졸라면에서 사람이 됐네? 돌려보면 느껴져요. 그냥 계속 그리다가 뭐가 늘었지 하지 말고 히스토리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변하긴 변했네?
해요. 여러분들은 결국 그냥 이것만 100만 개, 나 편한 대로 그려놓고, 선생님 100만 개나 그렸는데 안 늘어요. 편한 것만 해놓고. 나의 해석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되면 관찰이 되고, 관찰이 되면 점점 뭐가 틀렸는지 보이게 되고, 점점 이상한 것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공부를 안 해서, 모작만 하면 되느냐? 이론 공부 함께 해야 돼요. 아시겠죠?